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어떻게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집주인과 임차인분들이 많은데요. 똑똑하게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서 보장받거나 보장받지 못한 내용을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계약 내용을 넣거나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특약사항을 잘 적어놓으면 이 특약사항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로 말을 달리해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구두상 약속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서 문서화시키자라는 겁니다. 구두상 약속은 이제 서로 말로써 약속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약사항에 적어가지고 문서화시키거나 아니면 녹음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처음과 다른 말을 해가지고 또 싸우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서 문서화시키거나 아니면 녹음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고 만약에 이렇게 특약사항에 적자라고 했는데 어느 일방이 뭐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아, 나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하면 그 거부한 그 일방의 동의를 구해서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녹음하자고 하면 대부분은 다 특약사항에 적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예시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임차인분이 이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면 이 계약은 유지가 되고 만약 입주 시점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무효화시키고 그동안 입금했던 금액 다 돌려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문서화나 녹음이 아닌 그냥 구두상 서로 약속으로만 끝난 거죠. 실제로 입주 시점에서 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대해서 대출 안 나왔으니까 계약 해제하고 내 돈 돌려주세요. 계약금 입금한 거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가서 집주인이 다른 말 하는 거죠. 나 그런 적 없는데 계약금 포기해 라고 해서 이제 임차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계약금이 어쨌든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문서화시키거나 녹음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꼭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계약서가 아닌 일반적인 중개업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세월세 계약서 쓰신다면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약사항에다가 뭘 적어야 될까? 임차인도 6가지, 집주인도 6가지를 적어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입장인데요. 역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참고로 특약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권리 설정 관련 특약사항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실제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사항이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지만 이 저당권은 즉시 효력 발생하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이렇게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약사항을 적어두시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도 보장을 받고요. 만약 임대인이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대인이 더더욱 이렇게 임차인의 대항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적는 거고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글자 조금 작으니까 제가 큰 글씨로 설명을 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걸 적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일정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순위 임대차 정보는 뭐냐면 다가구 주택에서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임대차 보증금을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선순위잖아요. 그래서 그 선순위 임차인들의 확정일자와 임대차 보증금 이걸 알아야 내가 몇 순위이고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얼만큼 보호받을 수 있나 이걸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를 밀리거나 내지 않았다면 이때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로 적어두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 살고 싶은 그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미납된 또는 체납한 국세 지방세를 제외하고도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 이걸 알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초과할 때는 이 계약은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초과할 때는 계약금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적어두면 좋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본인이 미납한 또는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있는지 그러니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임차인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임대인이 그 부분을 동의해 주거나 이걸 반드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대차 정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반드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임차인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동의해 준다거나 이게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불리하다면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적어두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말소 관련 특약사항입니다. 이건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대차 보증금 전액 반환에 제한을 주는 권리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간혹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이제 이런 것들이 걸려있을 때 이걸 깨끗하게 말소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임차인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 다 깨끗하게 말소하고 들어오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서로 간에 말로써 약속으로 그치지 말고 꼭 이렇게 특약사항에 그 부분을 적어서 문서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 특약사항입니다. 이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자, 이럴 때는 집주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라든지 만약 이제 어떤 조건부 계약이라면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임차인이 입주 시점에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조건부잖아요. 반드시 집주인과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말로서 그치지 말고 이렇게 특약사항에 직접 적어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수리 및 하자 관련 특약사항.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 또는 입주할 때 뭐 이렇게 수리해 주기로 한 거, 약속한 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장판, 도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놓고 임대인이 다 고쳐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차인이 입주하고 나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이제 수리, 수선 부분이에요. 사실 이걸로 굉장히 집주인과 임차인분들이 많이 싸웁니다. 사실 금액이 크진 않은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다 고쳐줬으면 좋겠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본인이 고쳐 쓰지 이런 것까지 내가 고쳐줘야 돼? 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사전에 서로 협의하에 이거를 정리해 두면 좋다라는 거죠.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큰 돈 들어가는 것들은 집주인이 좀 작은 돈, 뭐 전구를 교체한다거나 뭐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차인들이 고쳐 쓰는 게 맞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건 이제 굳이 특약사항에 적지 않더라도 이제 중간에서 중개하는 중개업소에서 다 정리해 주는데 혹시 모르니까 적어두는 겁니다. 공과금 부분 입주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집주인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거고 임차인은 입주 후부터 공과금을 납부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혹시 모르니까 적어두면 좋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이것 외에 각 상황별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상황에 맞게 서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말로써 약속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꼭 특약사항에 적어서 문서화 시켜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사항에 어떤 것들을 적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수리 및 하자 관련 특약사항입니다. 임차인도 이걸 적어야 되는데 지금 집주인도 제가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걸 만약에 임차인분들이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적어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차인분들은 무조건 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큰 것들은 집주인이 살면서 소소한 것들은 좀 임차인들이 고쳐 쓰게끔 하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 두 번째, 이제 반려동물 관련. 이것도 제가 이런 주택들 관리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이 싸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예요. 네.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은 집주인분들은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키우지 못하게 특약사항에 보통은 적어두십니다. 네. 이걸 적어두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이제 주택이 좀 파손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 못하는 거죠. 적혀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주택 파손이나 이런 반려동물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임차인을 보내고 싶다면 미리 적어두면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외에는 세 번째는 혹시나 그 집을 뭐 철거하거나 아니면 고칠 예정이 있다면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럴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하자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예정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미리 고지하고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임대 기간을 조절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특약사항에 적어두는 거고 네 번째 보시면 지금 빨강색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특히 집주인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판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썼는데 어떤 거냐면 아무리 특약사항이어도 임차인에게 너무나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일종의 그런 법이거든요. 예를 들어본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적어두는 거는 좀 상가하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많이 적어두시죠. 예, 그렇게 합니다만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관리비 관련. 이 관리비 관련 특약사항인데요. 보통 이제 관리비 얼마라고 정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별도인 것들을 적어두시는 거고 특히 관리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 법이 바뀌면서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보시면 이렇게 관리비 항목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액일 때 얼마. 근데 만약에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그때는 8가지 항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부화됐죠. 워낙 관리비로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정보가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지하는 거 특약사항에 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하면서 살면서 뭐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거 여기도 보면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구분돼 있죠. 뭐 임대인 부담은 뭐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이렇게 주택의 주요 설비인데 오래돼 가지고 좀 고장난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거 소모품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고쳐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 실수로 임차인이 파손한 거 이런 것들 당연히 임차인이 고쳐 쓰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아예 본 조항에 나와 있는데 이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 쓴다면 특약사항에다가 이런 걸 적어두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타 임차인과 서로 협의된 거 구두로 약속한 거 이런 것들도 특약사항에 적어두셔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처음 계약할 때와 다르게 서로 다른 말을 해버리면 100%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특약사항을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 제가 자료에는 빠뜨렸습니다만 이 특약사항을 적을 때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아주 세세하게 적는 게 가장 잘 적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두루뭉술하게 적어버리면 나중에 특약사항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석하는 거 가지고 또 싸우게 돼요. 집주인과 임차인이. 그래서 아주 누가 봐도 이해되게끔 세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불필요하게 분쟁할 수 있는 걸 더더욱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 없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